자, 이제 288쪽 63요를 읽어보지요. 63은 관나생하야 진퇴로다. 삼이 커피 기비라 저순지 극하야 불능순시 이진퇴야님 약허 당기비즉 부진퇴지으야람 관아생은 아지소생은 위통작시비 추러기자님 관기소생이 수의진퇴하님 소위 처수비정이나 이비지실도야람 수시진퇴하야 구불실도구로 무회린하님 이능순야람 아생은 아지소행야라 육삼이 거하지상하야 가진가퇴구로 불관구의 독관기소행지통색하야 이비진퇴하니 점재의 자심야람 상알관나생진퇴허니 미실도야람 단기지생하야 이진퇴이순호의구로 미지어실도야람 63은 관아생하야 진퇴로다. 끝에는 희하다, 흉하다, 뭐 인색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 주역은 384효가 어느 때에는 희하다, 어느 때에는 흉하다, 어느 때에는 미우칠회, 어느 때에는 인색할 인 그런 말들을 썼는데 희하다는 것은 좋은 거고 흉하다는 것은 나쁜 거고 휘린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것은 이말 속에 그런 말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아생하야 진퇴로다. 아생할 때 생자를 어떻게 보실 거냐 하면 생자는 나의 생활상, 내 살아가는 모든 것,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관아생하야 나의 생활 형편을 관찰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관찰해서 나설 수 있으면 나서고 물러설 수 있으면 물러선다 이거야. 진퇴를 결정하겠다 이거야. 삼이 거 비기비라 이말 이해할 수 있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삼은 거피기비. 3은 양자리잖아요. 1, 3, 5는 양자리잖아요. 양자리에 양효가 오는 것이 거기비예요. 그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자리에 음효가 왔어요. 그래서 3은 거피기비예요. 3은 그 위치가 아닌 곳에 거하고 있다. 처순지극하. 이것도 풀수 있어요. 수는 곤궤의 그 의가 순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곤궤에서 극처에 가 있어요. 이 자체가 곤궤인데 끝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처순지극하야 순종하는 극지점에 가 있어요. 곤궤 끝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 순시이 진퇴자야니 여기 시자 한자를 더 넣었네, 그죠? 능 순시 때에 따라서 진퇴를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내가 나설 때라면 나서고 물러설 때라면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것이니 야 거 당기면 그죠? 만약에 그 지위가 그 위치가 합당한 곳에 있다면 이건 뭐예요? 양자리에 양으로 있거나 음자리에 음으로 있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무 진퇴지 의라 거기서는 진퇴의 의가 없다 이거죠. 나서고 물러서고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얻었으니까. 관아생은 아지소생은 아, 나의 생 아니면 내가 만든다고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반은 아니면 나의 생활은 위 동작 시위 추러기자니 여기 아지수생은 나한테서 나온 것들은 뭡니까? 내가 했던 동작 시위 시는 시행했던 거 위는 내가 했던 거 동작 시위는 내가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나온 것을 여기 그 아생할 때 아생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모든 것. 그러니 관계소생이 수의 진퇴하니 그 생겨놓은 바, 내가 만들어놓은 바의 바를 보고 수의 진퇴, 그 나설지 물러설지 거기에 따르는 것이니 소위 처수비정이나 그 처한 지금 그 육삼효니까 양자리에 음효로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처수비정이나 그 처한 것은 비록 정도는 바르지는 않지만 미지실도야라. 여기 미자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미자는 아직 멈마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한 됐어요. 미지실도 도를 잃는 데에 이르르지는 않은 위에 소위가 있으니까 까닭이더라 이거죠. 즉 이 모든 주역의 그 384유 중에는 이 세 번째 짜리는 이게 초, 일, 삼 이렇게 나갔는데 삼효 짜리는 언제든지 여기서 위로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사람이 여기서 가지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살펴보는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다 보면은 큰 허물이 없는 거예요. 살펴보는 게 잘못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아생하야 진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생활한 바를 살펴보고 나설지 나서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이 소위라는 두 글자가 중요한 글자예요. 소위, 처수비정이 처한 것은 정도가 아니지만 미지실도야라. 아직 도를 잃는 데까지 간 것은 아닌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수시진퇴하야. 이 시자가 참 어려워요.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를 꼽는다면 뭐라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수시변역이라고 써있거든. 좌우 서문에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주역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식, 알식자, 식, 시세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역에 공부하는 골자 중에 하나는 때를 알고 형세를 아는 거예요. 여기도 수시진퇴예요. 때를 따라서 나설지 물러설지 나서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해서 구 불실도구라 도를 잃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무휘린 아니 뉘우칠 회자도 탓할 구자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 이 능순자라 능히 그 때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양손에 떡을 쥐고 이 떡을 굴릴까 저 떡을 굴릴까 그 이 이걸 쳐다보라 저걸 쳐다보라 이거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있을 때는.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요 입장이 때에 따라서 처할지 물러설지 진할지 퇴할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본을 보세요. 아생은 아지 소행야라. 여기는 주자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아생이라는 두 글자는 아지 소행야라. 내가 행한 바다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바예요. 거기에 아까 정자는 뭐라 그랬어요? 동작, 시위, 추럭이라 했잖아요. 모든 행동과 모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서 나온 것. 그렇게 한 거 좀 의미는 같은 거죠, 거의. 육삼이 거하지 상하야 육삼효가 거하지 상이라는 말 아시겠어요? 하는 상하 괴로울 때 소송괴를 이 세 개짜리를 작을 소자 소송괴라 하고 여섯 개짜리 전부 딘 것을 대송괴라고 하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을 학괴 상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지 상하야 내 학괴의 끝자락에 있어서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가진 가퇴으로 여기서는 진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태는 이 밑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 공직 사이에서도 여기서 6급 정도 되면 밑에 사람들 거느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승진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가진 가택으로 나설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기 때문에 불관 구이 독관기 소행지 통색하야 이위진태하니 그죠? 여기는 가진이라면 앞으로 나서서 훌륭하게 나가는 구호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퇴는 여기처럼 불관구호 구호효를 보지 않고 독관기소행지 통색하야 유독 자기가 행한 바의 통색을 관찰해서 통은 내가 품었던 뜻이 펼쳐지는 것, 실행이 됐던 것, 색자는 내가 마음먹었던 것이 막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중에서 통한 부분과 색했던 부분을 살펴서 이미 진퇴하니 통한 자리는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막힌 자리는 물러서는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진퇴, 진과 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재의 자심자라. 이 자심이라는 두 글자를 꼭 좀 알아두십시오. 점친 사람이 마땅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요. 우리는 남을 잘 보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요. 방법이 있지요. 뭐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뜨면 눈도 물체예요. 물체는 물체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를 볼 수 있어요. 거기 잠깐요. 289쪽에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가시면 양씨왈이라고 쓴 데가 있지요. 찾으셨어요? 네, 고추를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글씨는 작아도 보세요. 양씨왈 관아생이 진퇴니 나의 생활상을 관찰해서 나설지 물러서니 나서든지 물러서는 것이니 소위 가히 사즉사하고 가히 지즉지라. 맹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 내가 벼슬할만 하면 벼슬자리에 나가고 물러설만 하면 물러서는데 내가 뭘 메이냐 이거예요. 이거 이제 맹자의 그 높은 경지로 주석을 붙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 아무관수하고 맹자가 한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아무관수하고 나는 관직을 맡아서 지켜야 될 것이 없고 아무언책 즉 이거는 그 여러 관직 중에는 내가 사무직으로 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또는
그 옛날 말하면 사관원 같은 간쟁, 지금 말하면 이게 이제 저 언론사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여기 밑에 말하는 언책이지요? 위에는 이제 정부 관직이라면 나는 관직도 없고 나는 언책도 없다 이거예요. 언책이란 게 뭐예요? 임금이 잘못됐을 때 내가 간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도 없으니 진퇴지간에 나서든지 물러서든지 그 사이에 기부작작코와 어찌 작작은 여유작작 이런 말 있지요? 넉넉하지 않겠는가? 내가 거기 굳이 매일 필요가 없겠다 그 말이죠. 유 여유제 시하라. 여유로운 사람이 유입장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점을 쳤을 때 관궤가 나왔고 육삼유가 동유가 돼서 요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점을 풀겠습니까? 내가 나서고 싶으면 나서고 돌아서고 싶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다 잘못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선택권을 가진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볼 때는 그거를 양씨는 맹자에 있는 말로 풀이를 하고 있네요. 그 밑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구호효에 가면은 똑같이 관하생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줄을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성제 양씨와 고추 이어지고 있지요. 성제 양씨와 삼오개왈 관아생이라 하니 삼효와 오효에서 다 관아생이라고 말을 했으니 사동이 덕이라. 이 말을 좀 알아두세요. 사동덕이에요. 말은 같지만 덕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육삼은 내께이면서 순종하는 그 극초에 있는 입장에서 올라설지 말아야 될지를 그런 선택권의 선택 기로에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고, 구효 입장에서는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공부 열심히 하도록끔 이끌어 갈 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주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파주 시민들이 불편 없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 시장님이 하셨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효는 그런 입장에서 관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여기 육삼효에 있는 관아생이라는 말과 구효에 있는 관아생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왔는데도 사동이 덕이에요. 말은 같지만 실제 취할 덕, 그 사람이 입장에 있는 덕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설명이 잘 나왔으니까 더 가보지요. 육삼은 찰기이 종인하고 육삼효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서 남을 쫓아가는 입장이 되고 구효는 찰인이 숙이라. 다른 사람들을 내가 관찰해 봄으로써 자기를 수양하는 입장이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통치자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의 덕이 부족한지 괜찮은지를 살펴보는 거고 아래서 추종하는 사람은 윗사람이 덕을 보고 따라갈 건지 말 건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그 말이 또 경솔 안 읽은도 어렵지요. 육삼은 사칠조개라. 이 말이 어렵지요. 육삼효의 입장에 처한 것은 논어에서 칠조개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칠조개는 큰 것을 봤다고 나와 있거든요. 논어에 보면 칠조개라는 사람이 이제 벼슬 해도 되겠구나 라고 공자가 그 사람을 겉으로 보고 야 너 이제 공부 그만하고 벼슬살이 해도 되겠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칠조개가 예 저는 아직 벼슬할 때가 못됐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올라설만 하지만 본인이 관하생 자기 모습을 살펴보고 아직 덜 됐으니까 진하지 않고 퇴를 선택했던 그 예가 여기 칠조개라는 사람의 예예요.
노노에서 곱게 본 거예요. 이제 상을 보세요. 상활 간나생 진태하니 나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나설지 물러설지를 결정하는 것이니 미실도야라. 아직 도를 잃지는 않은 거다 이거죠. 선택을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은 여유작작한 상황이다 이거죠. 관기지생이 진퇴이 순호위고로 자기 자신의 생활상을 살펴보면서 지날지 퇴할지 마땅한 의자 있죠? 마땅한 데를 순 따르는 것이니 미지어 실도야라. 아직 도를 잃지는